자, 워크북 33쪽 어느 파트냐? 부사의 쓰임과 형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라는 것은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를 묻는 거죠. The girl stood up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소녀는 천천히 느리게 일어섰다. 천천히 일어섰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이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방법입니까? 상태입니까? 방법. 이니까 형용사 어떤 시가 필요해요? 부사 어찌 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slow는 형태가 slowly 하면 되겠죠. The girl stood up slowl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How did the girl stand up? 그 여자아이는 어떤 식으로 일어섰니? 그래서 이 how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의문 부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He left the room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가 떠났다, 나섰다, 빠르게요? 그는 방을 조용히 나섰다. He left the room. 조용히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찌 떠났다 아니고 quiet의 뜻은 조용한이니까 조용히라는 의미의 부사로 형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he left the room quietly. 됐습니까? quiet 조용한, quietly 조용히 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We found the answer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찾았대요. 알아냈대요.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알아냈다. 그래서 easy의 뜻은 쉬운이라는 어떤 시니까 쉽게 라는 뜻의 부사 형태 어찌 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We found the answer easily. We found the answer easily. 오케이. 그래서 easily 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you find the answer? 너희들은 답을 어떻게 알아냈니? easily. 쉽게 알아냈어. 어렵지 않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enny and Amy danced more on the stage. 그래서 On the stage.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춤췄다. 어떤 춤췄어요? 어찌 춤췄어요? 오케이. 그래서 Jenny and Amy danced beautifully on the stage. Beautiful, 아름다운, beautifully, 아름답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알맞은 형태. 지금은 형용사와 부사가 형용사 전부 다 느린, slow, 느리게, slowly, quiet, 조용한, 조용하게, quietly, 쉬운, easy, 쉽게, easily,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게, beautifully. 정상적인 애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에 ly 붙여서 부사 어찌 시 만드는 거. 자, 포커스 48입니다. 형용사와 형태와 같은 부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녀석의 예로서는 누구 같은 애가 있고 fast 같은 친구가 있고요 late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얘는 존재하지 않고 얘는 lately가 존재하죠. 물론 둘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자, 둘의 공통, fast와 late의 공통점과 차이점. 둘의 공통점은, fast와 late의 공통점은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어떤 늦은, 어찌 늦게.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라는 공통점.
차이점은 얘는 ly 붙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얘는 ly 붙인 형태가 존재하는데 둘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late, lately, fast 같은 애 말고 late, lately 같은 애로서는 또 누가 기억납니까? 그렇죠. hard와 그리고 아무 관계 없는 hardly 또 early, early는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요. early가 있습니까? 없죠. 또 누가 있나요? late, lately 아무 관계 없고 hard, hardly 아무 관계 없고 또 뭘까? 자, 문제 풀면서 등장하겠죠. 미추신 부분이 꾸며주는 말을 쓰고 찾아 쓰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써라. 오케이. 그래서 they had a hard time. 그래서 얘는 0단계를 해야 되겠네요. 미추신 부분이 꾸며주는 말을 찾아 쓰려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아 이게 어떤 시인지 어찌 시인지 구분하랍니다. 0단계 they had a hard time. 그들은 뭐 그들은 힘든 때를 겪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고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도 있다 했습니다. 겪다 경험하다 라는 뜻이 3번 뜻이었고요. 대표적인 표현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이게 무슨 뜻이다? 겪다. have의 뜻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익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죠.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어? 오케이.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have의 뜻 세 가지. 가지다, 먹다, 경험하다, 겪다 중에서 가지다란 뜻일 때는 진행형 시제로 표현 못한다. 뭐 이런 거 배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3번 뜻 겪다, 경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They had a hard time. 그러면 얘는 어떤 시인지 어찌 시인지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시야 어찌 시야? 형용사죠. 어찌 시간을 보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이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difficult죠. 반대말은 됐습니까? 그 다음 he had an early dinner. 마찬가지 0단계 그렇죠. 그는 이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He had an early dinner. 됐습니까? 이번에 똑같은 had인데요. 이번에 뜻은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ate. 됐습니까? 얘는 ate로 바꿔 쓸 수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럼 early가 하는 일은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죠. 어찌 저녁 먹었냐? 어떤 저녁 먹었냐? 어떤 시 어찌 시 어떤 시 어찌 시라고 가르쳐줘도 형용사 부사가 구분이 힘든 모양이네요. 얼리가 하는 일을 꾸며주는 말을 표시하라 그랬죠. 얼리가 꾸며주는 말은 dinner. hard가 꾸며주는 말은 time. time과 dinner의 공통점은 명사주.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그런 거 배우고 있는데 얘들이 명사 어떤 것이죠? 것. hard하고 early가 hard는 time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early는 dinner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들이 지금 뭐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찾아 쓰라 했으니까 여기는 어떤 time, hard time. 얘는 어떤 dinner, early dinner. time과 dinner가 다 명사니까 얘들은 그래서 형용사라고요. 얘도 형용사라고요. 자 계속해서 3번 꾸며주는 말 찾아 쓰라고 그랬어. time과 dinner, hard time, 어떤 time, hard time, 어떤 dinner, early dinner.
명사를 꾸며주려고 그러면 어찌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거 묻고 있습니다.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선생님, 명사를 문법 수업할 때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것이라 그러죠. 것. 명사는 전부 다 어떤 것들이죠. 것들. 어찌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떤 것이 말이 되니까 얘들은 어떤 시구나. 어떤 time, hard time. 어떤 dinner, early dinner. I got up late this morning. 0단계. 나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I got up late this morning. 뭐 위에 문장도 끄덕게 하면 누가 다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네요. 왜 얘도 부사고 왜 얘도 부사입니까? 왜냐, how, w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late 하는 일은 늦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오늘 아침에야, 늦게 나는 이야, 늦게 일어났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부사겠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late이 여러분들이 봤듯이 늦게 일어났다. 부사가 하는 일 몇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얘가 하는 일은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다. got up. 자, time과 dinner는 명사지만 got up은 뭐다? 동사다. 그래서 얘는 late은 그래서 뭐다? 부사다. 어찌시다. 어떤 하다야? 어찌 하다야? 오케이. 어떤 것이야? 어찌 것이야? 그래서 얘 1번, 2번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고, 얘는 동사 또는 또 다른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거를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마찬가지. 문제의 유형은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오케이. 그래서 he kicked the ball high, highly. 하고 싶은 말은? 네, 그는 공을 높이 쳤다. 그래서 he부터 읽으세요. he kicked the ball high.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high는 fast 같은 애야, late 같은 애야? Okay. 이 녀석이다. high하고 highly는 그 말은 얘가 late 같은 녀석이란 말은 high하고 high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high의 뜻은 그렇다면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어떤 높은, 어찌? 높게, 높이. 그렇다면 아무 관계 없는 하일리는 무슨 뜻이냐? 그럼 무슨 뜻이란 말이야? 매우.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할 때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fast 같은 녀석, 그 다음에 late 같은 녀석, hard, hardly 아무 관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아무 관계 없다? high, highly도 아무 관계 없다. It is a highly hot day. 뭔 소리야? It is a highly hot day. 오늘은 높이 덥답니까? 매우 덥단 얘기죠. 됐습니까? highly는 매우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y uncle is driving so.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my uncle is driving so fast.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오케이. 그러면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란 말이네요. 두 개의 부사네요. so fast를 덩어리로 봤을 때 so fast가 하는 일은 매우 빠르게 나의 삼촌이야, 매우 빠르게 운전 중이다야. 그러니까 so fast의 덩어리가 하는 일은 is driving을 꾸며주고 있는 어찌하다를 꾸며주는 부사 덩어리인데, 근데 다시 쪼개서 생각하면
얘가 하는 일은 뭐죠? 그렇죠. 패스트를 꾸며주고 있죠. 매우 삼촌이야, 매우 운전 중이다야, 매우 빠르게야. 그래서 쏘가 하는 일은 패스트를 꾸며주고요. 그럼 패스트가 하는 일은 빠르게 삼촌이야, 빠르게 운전 중이다야, 빠르게 매우야. 빠르게 운전 중이다. 그래서 패스트가 하는 일은 is driving 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죠. 그래서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두 개가 합쳐져서 하는 일은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됐습니까? 3번 The bus came 5 minutes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아 미래 시제구나. 오케이. 그 버스가 5분 늦게 왔다. 5분 연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더 버스부터 읽어주세요. Came 5 minutes lat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5분 최근에 왔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late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겠죠. 어떤 왔다야? 어찌 왔다야? 어찌 왔는데? 늦게 왔죠. 5분 늦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석하랍니다. 해석하라는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 첫 번째 문장에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fast가 등장했고 2번 문장에는 열심히 배우고 있는 hard가 등장했고 3번 문장에는 late가 등장해서 얘들이 형용사의 역할로서 문장 속에 있는지 부사의 역할로서 어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어찌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구분도 해가면서 해석하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he's a fast swimmer 의 뜻은 그는 빠른 수영 선수다. 됐습니까? 그러면 fast가 하는 일은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수영 선수? 빠른 수영 선수. swimmer 무슨 시야? 이름시 명사죠. 것이죠. 것. 그래서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 것? 빠른 수영 선수. 형용사의 역할로서 부사가 아닌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하는 일은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몇 가지? 두 가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떻다. 됐습니까? 어떻다가 될 때 내가 부어라고 한다 그랬고요. 문장의 형식 파트에서 얘기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you must study hard for the exam 하고 있네요. 누가 다?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 했죠. 문법 할 때는. 오케이. 너는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돼. You must study hard for the exam. 그러면 hard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오케이. 어떤 공부해야 되지 너는? 어찌 공부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서 문장에서 역할하고 있다. 부사로서 역할하고 있다. 부사로서 역할하고 있고 하는 일은 세 가지 중에서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How must I study for the exam? 이 대답 듣고 싶으면 For what? For what도 좋고 For what must I study hard? 해도 되고 또 Why must I study hard?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얘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It happened in late summer last year. 누가 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그 다음? 언제가 보이죠?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오케이.
그 일은 작년 늦여름에 발생했습니다. It happened. When? In the late summer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late에 대해서 자세히 쳐다보란 말이죠. 오케이. 얘가 하는 이 late는 무슨 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어찌 여름이죠? 어떤 여름에 발생했대요? 늦은 여름에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형용사가 하는 일은 중에서 하고 싶은, 여기서 이 문장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은 서머를 꾸며주고 있다. 어떤 여름? 늦여름. 됐습니까? 형용사, late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summer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덩어리 전체를 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덩어리는 부사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id it happen?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간헐적 천재, 오늘은 천재 모드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가 부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형광펜칠한 것들이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지 부사 역할하고 있는지 몰랐다면 피기해뒀겠지.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빈도부사입니다. 자 빈도부사 하면 정리해보면 일단 무슨 말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빈도부사란? 이란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여러 번, how many times나 how often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빈도부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 녀석들도 빈도부사지만 다른 것도 빈도부사라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 3 times a day. 이틀에 한 번. Every 2 days 이런 것들도 빈도부사인데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건 뭐부터 시작해서 always부터 시작해서 never까지 가는 그 빈도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이 녀석들의 위치가 조비디 일반 앞이니 뭐 또는 not 들어갈 자리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빈도부사가 들어가기에 알맞은 녀석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he is late for school인데 여기다 never를 넣어서 문장을 읽어주세요. He is never late for school. 이 될 거고 그렇다면 그 문장의 의미는 절대로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never를 없애고 not을 집어넣으면 he is not late for school이죠. 그래서 be 동사 뒤에 never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often을 집어넣어서 읽어주세요. 'My sister often gets up early.' 하고 싶은 말은 누가다? 나의 시스터가 자주 일어난다. 어찌? 일찍. 나의 여자 형제는 자주 일찍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pen을 집어넣 open을 없애고 not을 집어넣으면 my sister not이야 doesn't get up early가 되겠죠. 그러니까 open이 들어갈 위치도 이 자리가 된다. 그래서 일반 동사 up my sister often gets up early. 그다음 계속해서 always를 넣어서 읽어달랍니다. I will always walk to school. 그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누가다? 나는 항상 걸어갈 것이다. Where? 학교로. 나는 학교에 항상 걸어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always를 빼고
이 문장에 not을 집어넣으면 I will not walk to school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위치하면 되겠다. I will always walk to school. 그래서 조비 뒤, 조동사 비동사 뒤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온다라는 걸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3번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위민. Men.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그래서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일반적으로는 더 길다라는 통계학적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문장이죠.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틀렸던 게 왜 틀렸냐? 지금 일반동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 두면 일반동사란 말이죠. 그러면 빈도부사의 위치가 아까 전에 이따구로 이상하게 돼 있었죠. 일반동사 앞에 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문장도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He's always in his office in the morning.' 이 문장은 총 3개의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누가 다? 와, always의 뜻도 모르고 있다, 진짜. 중1 2학기 올라가는 놈들이, 진짜. 어? Every day야? 어? 와. 와, always의 뜻도 가르쳐 줘야 돼, 지금? 환장할 노릇이네. 뭐, 보통 있다고? 매일 있다고? 어? 와, 어느 수준까지 내가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거야, 니들? 어? 그 다음 그는 오전에 항상 사무실에 있습니다. He's always in his office in the morning. 마찬가지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위치해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되어서 틀렸던 문장. 그 다음 계속해서 I never can understand him.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I can never understand him. 그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누가 다? 나는 절대로 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위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풀어봤던 문제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 2번 둘 다 뭘 묻고 있어? 빈도부사의 적절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게 해서 골랐어라. 근데 동사를 추가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야, sometimes 뜻이 뭐야? 때때로 가끔씩 often은 오케이,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됩니까? 오케이.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린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왜? 팩트고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t often rains in the spring. In spring 해야 되고 it often rains in the spring.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상관없죠? 그쵸? 될 리가 없죠. 이 it은 몇 번 it이야? 2번. 그게 뭔데? 박청유 형 이 it이 뭐라고?
오. 안 듣고 있는 줄 알았어. 사실 저 재밌는데. 안 듣고 있는 척 하면서 듣고 있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 문장은? 하다시 더즈 두 번째 주. 그 말은 일반 동사란 말이고, 일반 동사니까 빈도 부사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 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있냐?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요. 얘 뜻이 뭐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는 은퇴해야 되겠네? 비 내리는 중이. 오케이. 자, 그래서 앞 문장하고 똑같은 표현을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면?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면? 그렇죠. It is often rainy in the spring.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Rainy가 무슨 뜻인데? 비 내리는 어떠시니까? 어떻다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고? 비동사가 필요하고. 그럼 비동사 있을 때 빈도 부사의 위치는 비동사? 그래서 It is often rainy in the spring.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in spring 했네요. 뭐 그래 상관없고요. 칼질을 합니다. 누가? 어찌? 무엇을? 다? 그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치 will이죠. 그렇죠? 그러면 he will never forget the day.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치 will이니까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다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빈도부사인 never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He will never forget the day.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at day 했네요. 뭐 그거나 그거나 같은 뜻이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나의 아빠는 어찌 어디에 어찌 다 아따 짧은 문장 무지하게 끊기네.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하게 끊기는 이유는 각자 한 가지씩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나의 아빠가 온다부터 해볼까요, 그냥? My father come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does란 말은 일반 동사란 말이죠. 그러면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에. 그래서 여기다가 usually를 집어넣으면 My father usually comes where? Home, how, late.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late. 하면 되겠죠. 이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됐습니까?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late. 혹시 이렇게 한 사람은 아직도 있는 건 아니겠지? 그쵸? 아니죠. 그냥 봤어. 됐습니까? Okay, my dad 했네요. Usually comes home late. 자, 그 다음 포커스 50. 자, 여기는 어떻게 설명했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Look at me. 내말잘 들어. Listen to me.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뭐뭐를 켜다. Turn on. 끄다. Turn off.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다. 생긴 거 되게 look at, turn on.
listen to, turn off.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다르단 말이지? 자, look at me나 listen to me는 얘는 뭐 플러스 뭐라 그랬어? 동사 플러스 전치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얘는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 플러스 부사를 보고 선생님들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 그랬어. 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 그렇지, 이어 동사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동사 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구동사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됐습니까? 중구난방이다. 뭐라고 부르던 간에 어쨌든 똑같은 거를 일컫는 건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경우에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표현 방법이 한 가지만 가능한데, 그 한 가지만 가능할 때 어떻게 하라고? 다리 사이에다가 낑가 놓으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날아갈까봐 작아졌잖아 얘가. 응. 어쩌다가 작아졌지? 앞만 길어봤자 해서, 앞만 길어봤자 해서, 앞만 길어봤자 해서.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가 뭐 한 건데 그게? 대명사 변환된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이 셔츠를 한번 입어보세요 라는 표현은 몇 가지 방법이, 뭐뭐를 한번 입어보다 배웠는데 니들? 그건 그냥 입다고요. 알았어. 그래, try on. 이 셔츠를 한번 입어보세요라는 표현할 때 일단 try on 하고, 그 다음에 this shirt 이런 표현이 필요할 텐데,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아, 네 가지나 있어? 오, try this shirt on과 try on this shirt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랬고요. this shirt 안만 길어봤자 하면 it인데, 그거 했을 때는 몇 가지 번호만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try it on, try this on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 목적어를 넣고 문장을 다시 써라. Don't throw away까지 일단 뭔 소리 한 거야? 저러고 있다. Don't throw야? 던지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게? Don't throw away. 자, 니들 아직도 복습도 안 하고 throw away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어? 배준호, throw away 무슨 뜻이야? 되게 당당하네. 아니 이번 학년들은 그냥 뭐 공부 안 하는 건 기본이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뻔뻔하게까지 합니다. 어? 버리다. 뭐? 뭐래? 버리다라고, 버리다. Don't throw away까지 무슨 얘기한 거야? 버리지 마라 그랬는데 댐을 집어넣으면 완성된 우리말 뜻은 그것들 버리지 말아요. 네. 그것들 버리지 말라라는 표현은 몇 가지가 가능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능해? Don't throw them away만 가능하다. 그것들 버리지 마세요. Don't throw them away. 이게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목적격이죠. 대의의 목적격. 앞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다리 사이에 낑가 놓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he put down on the floor. 지금까지 요까지는 무슨 뜻이야? 그가? 네.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디드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응? 그가 내려놓았다. On the floor. 스테이지도 모르고 플로어도 모르고. 바닥 아니야? Floor? 그럼 on the floor. 바닥 위에. 그가 바닥 위에 내려놨대요. 근데 여기 보고 his bag을 넣으라 했으니까
완성된 문장의 뜻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바닥에 그의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 표현 하래요. 자, 이 표현 몇 가지 버전이 가능해? 그래서 어떤 버전하고 He put his bag down on the floor도 가능하고 He put down his bag on the floor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왜? 안방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He put down his bag on the floor 또는 He put his bag down on the floor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두 가지 문장 다 써놨죠? 그쵸? 그걸 뭐 다 쓰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만 쓰면 되지. 또 on the floor까지 또 쓰고 있다. 어? 아니 필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게? 자, 밑줄친 부분을 관로 안에 대명사로 바꿔 문장을 다시 써라. His coat 안방 길어봤자 it. Your gloves 안만 길어봤자 them 아 they야 the walk 안만 길어봤자 it 이렇게 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Jack put on it. Please take off them. Don't give up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안만 길어봤자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어?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애가 바람에 날아가겠다야. 바람에 날아가겠다야. 길다고? 알았어, 그래. 원래대로 해줄게. 그러면. 그렇죠? 됐지? 짧아졌지? 응? 짧아졌지? 너무. 됐습니까? 그래서 Jack put it on. Jack은 그것을 착용했다. Please take them off. 제발 그것들을 몸에서 분리시켜서 벗어주십시오. Don't give it up. 그것을 뭐 하지 말아라. Don't pick it up이야. Don't pick it up. 그거 줍지 말아라. 그거 줍지 마세요. Don't pick it up. Don't pick it up이 아니고 Don't give it up인데요. 받지 말라라. Don't take it이야? Give up! 뭐야 이놈 시키더라! 포기하다! Don't give it up!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the work up!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give it up! 그거 포기하지 마. Please take your gloves off! 장갑을 벗어주십시오. Please take them off! 그것들을 벗어주십시오. Jack put his coat on. Jack은 그의 코트를 착용했다. 이 삼복더위에. 그래서 쪄 죽었다. 됐습니까? 쪄 죽었다라는 결과까지. 오케이, 영작하래요. 오케이, 그녀는 불을 껐다. 버전 몇 개? 두 개. 그래서 she switched the light off도 되고 모두 된다. She switched off the light도 되고 She switched the light off. She switched off the light. 그는 그의 신발을 벗었다. 안만 길어봤자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버전은 몇 개? 2개. 그래서 he took his shoes off 또는 he took off his shoes. He took his shoes off. He took off his shoes. 셀리는
버전. 정원에서 그것들을 주었다. 몇 가지 버전? 한 개 버전. 누가 다? 셀리, 픽드, 댐, 업, 인 더 가든. 셀리, pick them up in the garden. 줍다, pick up, 내려놓다, put down, 착용하다, put on, 벗다, take off, 포기하다, give up, 버리다, throw away. 지금쯤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빌은 그것을 돌려줄 것이다. 몇 가지 버전? 한 가지 버전. 뭐가 보여? 25이죠. 그래서 시제는 미래니까 빌 will bring it back. Bill will bring it back. 우리 선생님이 설명할 때 bring back 하고 같은 말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남의 나라 얘기죠. 그렇죠. return이었죠. 그래서 Bill will bring it back 하고 같은 말은 Bill will return it 하고 같은 표현이다. Bill will bring it back. Bill will return it. 됐습니까? 안녕. 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파트 워크북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시험 쳐서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다시 하던 비교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비교라는 파트는 문법책의 순서상 뭐 다음에 늘 등장한다고요? 또 비교가 왔나요? 비교라고 불리는 이 문법적 파트는 항상 뭐 배운 다음에 등장해. 항상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 뒤에 늘 비교가 나온다. 왜?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빨리 뛸 수 있어. 어찌 뛸 수 있다고? 빨리. 더 빨리 뛸 수 있다고요. 내가 너보다 더 어떤 상태라고요? 더 키가 큰 상태라고요. 그래서 더 어떤 더 어찌 또는 뭐뭐만큼 어떤 뭐뭐만큼 어찌 이런 것들이 비교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비교라는 파트도 이해가 된다. 됐습니까? 자, 문제부터 풀면 되겠네요. 113. 113쪽 문제풀이 준비도 되셨죠? 네. 자, 그래서 포커스 51은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 이 파트에서는 그냥 기술적인 것만 다룹니다. 문법이 아니고요. 단어 학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더 어떤, 가장 어떤, 어찌, 더 어찌, 가장 어찌 라는 의미를 만드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총 5가지 방법으로 A방법, B방법, C방법, D방법, E방법으로 나뉩니다. 됐습니까? 그래 대부분의 경우 ER이나 EST, ER 붙이면 비교급 더 어떤, 더 어찌가 되고 EST 붙이면 가장 어떤, 가장 어찌가 되는데 E로 끝나면 그냥 어차피 있는 E를 활용해서 R만 붙이고 ST만 붙인다. 그래서 small, smaller, smallest, larger, larger, largest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애가 생긴 게
자모자들아 끝에 세 글자를 따져봤더니 자모자들아 그럼 마지막 자 한 번 더 쓰는 거 거기서 많이 봤는데 뭐 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방법은 다른 거 하나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붙일 때도 이런 규칙이었다. ing 붙일 때도 c 방법이었죠. 여기서는 ing 붙이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Hey, hot, hotter, hottest, big, bigger, biggest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모음 플러스 y 아닙니다. 끝에 ay나 ey, 뭐 oy 이런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ly 뭐 이런 걸로 끝나든지 ry 이런 걸로 끝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r, est, happy, happier, happiest. 그 다음에 애가 생긴 게 좀 길쭉하게 생겼다고 칩시다. 좀 애가 생긴 게 좀 길쭉해. 뭐 이 규칙을 다 외울 필요, 뭐 이거를 외워야 돼요, 선생님? ful, ous, ing, ive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하나 없습니다. 자꾸 보면 암기가 될 텐데요. 근데 자꾸 봐야 문제지, 뭐. 자꾸 이거를 외울 필요 없,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누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아우,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도 않는데요. 어 알았어 안 외워도 돼 이거 미쳤냐 이거 왜 외워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다만 beautiful beautiful러 이 지랄만 하지마 됐습니까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famous famouser 이 지랄만 하지마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어 그거 선생님 저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거 네가 자주 안 봐서 그래 어, 볼 때마다 자꾸 이런 거 누가 익히는 거야 입이 익힌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안 외워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old, older, oldest, old, older, oldest.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A 방법이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 낡은, 더 낡은, 가장 낡은, 늙은, 더 늙은, 가장 늙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afe, safer, safest. 그래서 어차피 끝에 있는 E를 재활용하자. B의 방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safe 뜻은 안전하니까 safer, 더 안전한, safest, 가장 안전한. This plane, this airplane is the safest airplane in the world. 이 비행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입니다. 들켰네. 그 다음, heavy. Heavier? Heavier. Heaviest. 그래서 이 친구는 뭐? D의 방법. Heavy, heavier, heaviest. 무거운, 더 무거운, 가장 무거운. heavy, heavier, heaviest. 반대말은, 이런 건 반대말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반대말은, light, lighter, lightest. 하면 되겠죠. light, 가벼운, lighter, 더 가벼운, lightest, 가장 가벼운. 선생님, lighter,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맨날 들고 다니던데. 그 뜻도 있고요. 더 가벼운 이란 뜻도 있고요. 아빠 맨날 이거 들고 다니시면 이제 들고 다니지 말라 하세요. 안 됩니까? 아, 안 들고 다니십니까? 말릴 수 없어요. Heavy, heavier, heaviest. 말릴 수가 없다. 말릴 수 없대.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cute. Cuter. cutest. 그래서 얘는 B. 귀여운, 더 귀여운, 가장 귀여운. cute, cuter, cu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at, fatter, fattest. fat, fatter, fattest. 그래서 얘는 뭐? 얘는 뭐? C의 방법이죠. 세 글자 따져봤더니 뭐더라? 자모자! 채빈이 자모자! 자모지 말자! 됐습니까? 안전, 저는 억울합니다. 됐습니까? 자모자니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 EST
뚱뚱한, 더 뚱뚱한, 가장 뚱뚱한. Fat, fatter, fattest. 자, 그러면 얘는 반대만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Slim, slimmer, slimmest. Slim, slimmer, slimmest. Fat, fatter, fattest. 날씬한, 더 날씬한, 가장 날씬한. Slim, slimmer, slimmest. 눈으로 또 공부하고 계시죠. 역시 천재들은 달라요. 오케이. Warm, warmer, warmest. Warm, warmer, warmest. 따뜻한, 더 따뜻한, 가장 따뜻한. Warm, warmer, warmest. 물론 warmer는 warm이 동사로도 쓰입니다. 따뜻하게 데피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warmer는 어떤 장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핸드 warmer. 그때는 더 따뜻한 이란 뜻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어떤 장치의 이름입니다. 쿨러가 어떤 장치의 이름이듯이. 오케이. 네? 쿨러? 냉장고를 쿨러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 다음 safe의 반대말이 보이네요. 그래서 dangerous, dangerousest.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러고 있죠. More dangerous. Most dangerous. 무슨 데인저러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되겠다. 네? 외워라, 외워 이거. 아! 어? 이거 FUL, OUS, ING, IV 외워라. 어, 니들은 외워라. 나는 그냥 more dangerous, most dangerous. Safe, safer, safest, dangerous, more dangerous, most dangerou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워머 A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에 없는, 아, E군요, 참. 있군요. 됐습니까? 내가 벌써 생긴 게 제일 기네. 1등기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화창한, 더 화창한, 가장 화창한 할 차입니다. 그래서 sunny, sunnier, sunniest. EST. 그래서 이 친구는 D의 방법이죠. Heavy, heavier, heaviest와 똑같은. Sunny, sunnier, sunniest. 됐습니까? 글씨 더럽게 못 쓰네. 오케이. 이게 미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et입니다. wet. 오케이. 그래서 얘는 wet, wetter, wett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선생님, 이거 우, 에, 트니까 세 글자 따져보니까 뭐다? 모, 모, 잔데요? 모모 자면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뭐다? 자, 모, 자죠. 이게 무슨 모모자입니까? 이게 무슨 모모자입니까? 자모자지. 어? 어? 아, 이게 모모자라고? 모모자야?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쵸? 그쵸? 창문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나 언 붙일 수 있겠네. 그쵸? 그럼 얘가 우인드오우니까 이거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잖아. 그치? 모음이니까 on window 해야 되겠지? 어? 그쵸? on umbrella야? on umbrella야? on umbrella지 그치? 그쵸? 그러면 대학교
University, 대학교 셀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on university겠네? 혹시 이런 거에서 들어본 경험 없습니까? 틀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 on university, on umbrella, on window라고 언젠가 설명한 적 있는데 이거 설명 들은 챕터 제목이 뭐였더라? 명사와 관사였죠. 오, 저거 엄마 잘하네. 저거 도 잘하네요, 요즘은.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W하고 Y가, W가 가진 소리 U였고요. Y가 가진 소리 I, E 짤막이였죠. 근데 얘들은 한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치 뭐처럼 보이지만, 모음처럼 보이지만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니까 내가 조심하라 그랬어. 어? 그리고서 뭐라 그랬냐? 워. 뭐 왜? 아, 이게 그걸 와. 라든지 야. 여. 유. 요. 얘들 전부 다 뭐다? 자음이라 그랬어. 어? 그럼 왜시 자모자냐 모모자냐? 자모자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모자 규칙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의 규칙대로 wet, wetter, wettest 마지막 자음을 한번 t를 한번 더 쓰고 er, est를 붙여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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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est 하면 되겠죠? 아닙니까? 뭔데요? More expensive. Most, the most expensive. 원래 나중에 설명할 건데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고요? 더를 좋아한다고요. 예, expensive, 비싼, 더 비싼, 가장 비싼, expensive,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예, 밑에 봤는데 얘 반대말은 안 나오네요. 그럼 반대말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반대말은 cheap, cheaper, cheapest, cheap, cheaper, cheapest, expensive, more expensive, the most expensive. Cheap, cheaper, cheapest. 오케이, 외세 반대말도 있는데. 외세 반대말은 뭐겠다? 그치, dry, drier, driest. 마른, 더 마른, 가장 마른. 이 마른은 아이고 눈 말랐네. 이 마른이 아니에요. 물기가 없는 이란 뜻의 마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at의 반대말이 아니고 wet의 반대말이라고요. 축축한 wet, 메말라 있는 dry, wet, wetter, wettest, dry, drier, driest. 그 다음 계속해서 키 큰, 더 키 큰, 가장 키 큰 해보래요. tall, taller, tallest.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A고요. expensive,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2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elicious, more delicious, most delicious 하면 되겠죠. Delicious. Delicious. 오케이, 맛있는, 더 맛있는, 가장 맛있는 이 규칙대로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기능적인 거 그냥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보겠습니다. English is 어쩌고 저쩌고 than Russian이니까 Russia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다? 러시아어란 뜻으로 쓰였고, 그래서 이 문장의 영단계 해보면 영어가 러시아어보다 예?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합니다. 더 쉽다. 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지금 파트에서는 아 이게 무슨 급이구나. 이거
비교급이구나. English is easier than Russian. English is easier than Russian. 영어가 러시아보다 더 쉬워요. 러시아어 문법은 진짜 죽는답니다. 정말요? 네, 러시아어 문법은 죽는데. 같은 라틴어 계열인데 왜 러시아어는 쓸데가 없어요? 러시아인들도 잘 못하나? 러시아인들은 잘하겠지. 먹고 하는 게 러시아어. 오케이. 다 배운 말 배운 속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딴 사람이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이 러시아어 배우려면 어렵다는 얘기고요.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My sister is wiser than me. 그래서 이 wiser는 비규칙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My sister is wiser than me. 자, 그 원래 모습이 뭐였단 얘기야? wiser의 원래 모습은 wise였단 말이죠. wise의 뜻은 뭐 찾아올 생각도 없죠? 현명한. 반대말은 뭐 not wise? 그런 반대말은 나도 하겠다. 내가 얼마나 멍청한데. 나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응? 됐습니까? 그럼 wise의 비슷한 말은? 응? smart, 똑똑한, wise, 현명한, foolish, 멍청한, stupid, 바보 같은. foolish, 바보 같은, stupid, 멍청한, wise. 현명한. My sister is wiser than me. 나의 누이는 나보다 더 현명해. 이딴 거는 그냥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Jack is smarter than Tom. Jack이 Tom보다 더 똑똑하다. 그래서 A 규칙. Smart, smarter, smartest. 오케이. 그 다음에 English is easier than Russian. 자, easier의 원래 모습은 easy였죠. 그럼 easy, easier, easiest 되는 건 A, B, C, D, E 중에서 happy, happier, happiest하고 똑같죠. heavy, heavier, heaviest하고 똑같죠. D. 그 다음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그래서 fatter, fattest하고 똑같죠? wet, wetter, wettest하고 똑같죠? 그래서 뭐? C 규칙.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다. 어제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그나마.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똑같은 문장을 yesterday로 좀 이따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run faster than my brother. 나는 뭐한다? 달린다. 어찌 달린다? 더 빠르게 달린다. 나의 brother보다. 됐습니까? 비교 표현은 약속이야, 약속. 더 라는 말 넣을 거야. I run faster than my brother. 오케이. 그래서 얘는 원래 모습이 fast였으니까 A 규칙, ER만 붙이고 EST만 붙이면 되는 녀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the가 붙었네. Most interesting boy in our class. He is the most interesting boy in our class. 그래서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는 가장 재미있는 남자아이다. 우리 반에서. 그래서 이번에 무슨 급 표현? 최상급 표현. 자, 최상급 표현 할 때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최상급 표현이 끝나고 나서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이런 말이 붙어 있거나 또는 지금은 어디에서가 붙어 있고요. 또는 뭐가 붙어 있을 수 있냐. 여기다가 그는 내 친구들 우리 반에서 가장 재미있는 남자아이다 라는 표현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반에서를 떼내버리고 내 친구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Of my 그렇죠. Friends. 그래서 누구누구 들 중에서 누구누구 들 중에서 라는 표현도 최상급 표현에 붙을 수 있고 누구누구 들 중에서 라는 방법은 of 플러스 무슨 명사 됐습니까? In 어디 of 누구누구들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최상급 뒤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사적인 어찌시적 표현입니다. He is the most interesting boy in our class. 오케이. 그래서 interesting. 1번이야, 2번이야? Interesting. 그럼 interesting의 뜻은 뭐야? 그렇죠. 재미를 느끼도록 만들다. 흥미를 가지도록 하다죠. 그러면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보이야. 흥미를 가지는 것 보이야. 그래서 1번이잖아. 됐습니까? 그 말은 동사가 ing 붙여서 무슨 품사로 바뀌었단 얘기고. 뭐라고? 그렇죠. 형용사로 바꿨단 얘기고. 그렇잖아. 어떤 boy 하고 있잖아. 어떤 boy. Interesting 한 boy. The most interesting 한 boy. 그때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고요. 1번. 1번. ing에, ing에 1번, 2번도 다시 얘기해야 돼? 아는데 그 뭐냐. 뜻 순서가 기억이 안 나. 뭐뭐 하는 중인을 늘 일로 했어요. 니들이 제일 먼저 그걸 만났으니까.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E죠. 빨갛다 와. My mother is the nicest person where? Where in the world? 이번에도 무슨 급 표현인데? 최상급 표현이니까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왔다 이번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죠.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스한 사람이야. 됐습니까?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야. My mother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예?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 뭐? 내가 잘못 보이는 거야. My mother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나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my는 누구야? My. 누구냐고 my가. 아, 이 교실에 없는 모양이구나. 아, 저요. 아, 접니까? 예, 오케이, 접수. 아닌 모양이지, 채빈이는? 근데 선생님, 뭔 말을 하는지 몰랐어. 채빈이는 아닌가 봐요. 아하. 어? 너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야. 네. 야, 아, 접수. 모르겠는데? 너무 객관적인데? 그래야. 야, 너는 너 스스로도 객관을 안 하면서 왜 부모님은 그렇게 객관해? 저도 객관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잘 모른다며 근데. My mother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저한테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아 그래요? 너한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래갖고 막 싸우죠. 그래서 ugly, uglier, ugliest.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 얘기해줘. I am ugly.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뭐라 그래? I am uglier than you. 그랬더니 다른 애가 I am the ugliest here. 이러겠죠. 아닌가요? 반대로 싸우나요? 그럼 반대로 싸워보세요. I am pretty.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I am prettier than you. 이러겠지. 그쵸?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I am the prettiest. 이러겠죠. 다 거기서 거기에 맞는 영어로 뭐예요? 오케이. 도토리 키재기 한다.
도토리들 키재기였나? 아, 거기서 거기다? 50보 100보다? 뭐 그냥 직설적인 표현은 여기서 지켜보고 You are all the same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못생긴, 더 못생긴, 가장 못생긴 Ugly, uglier, ugliest. 그 다음 그래서 얘, 이 친구는 뭐 뭐냐 하면은 A, B, C, D, E 잠깐 따져보면 D죠 D. 됐습니까? 그래서 happy, happier, happiest 이 뜻이 ugly, uglier, ugliest 자음 플러스 y로 끝난 경우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이나 est를 붙이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wider, widest니까 얘는 뭐겠다? wide, wider, widest겠죠. 그래서 wide의 뜻은 막 풀어보면서 아우 궁금해 이러면서 찾아봤잖아, 그치? 그쵸? 당연히 찾아봤겠지 뭐. 이제부터 내가 뜻 모르면은 어? 단체 뭐 어떻게 떡밥을 쫙 한 대씩 내가 사탕은 못 돌릴 망정 떡밥은 내가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 오 좋아요. 오 넓은 wide, wider, widest. 오케이. 그러면 wide, wider, widest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Narrow, narrower, narrowest. Wide, wider, widest, narrow, narrower, narrowest. 발음도 어렵다. 그럼 narrow의 뜻은 좁은이겠죠. 와 wide, wider, widest, narrow, narrower, narrowest. 오케이. 그 다음에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어려운, 더 어려운, 가장 어려운. 오케이. 그러면 반대말은 easy, easier, easiest겠죠. 됐습니까? 뭐 wide, wider, widest는 어차피 있는 E를 써먹자 B였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는 마지막 방법 E죠. 그 다음에 slowly, 느리게니까 느리게, 더 느리게, 가장 느리게 하랍니다. slowly. 아니, more slowly, 아니, most slowly, slowly, more slowly, most slowly. 이게 답인데요? 네. 아 되게 애매하네 얘. 아니, 뭐지? 선생님 뭐? 네가 생각한 답은 뭔데? 아, 아하, 오피, 와, 맞췄네. 어? 아, 자음 플러스 Y다. 어, slower, slower. 어? slowlier네. slowlier, most slowlier. 이딴 거 없습니다. 어, slowly. slow. 어떤 느린이죠. slowly. 합치니까 느리게 됐죠. 지금,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 경우죠. easily, easilier, easilierist 이런 거 있습니까? 자, easy가 쉬운이죠. 여기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탄생? 얘가 쉬운 어떤 신데 여기에다가 ly 뭐야? ly 붙이니까 easily 됐고 얘는 쉽게 됐죠. slow가 느린이고 slowly가 느리게 되듯이 easy 쉬운, easily 쉽게. 어,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됐네. 그럼 더 쉽게는 more easily고 가장 쉽게는 most easily입니다. 그럼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slowly, more slowly, most slowly 느리게, 더 느리게, 가장 느리게. 그러면 5번 5번 느린 slow 더 느린 slower 가장 느린 slowest, slow, slower, slowest, slowly, more slowly, most slowly.
얘는 형용사고 애가 뭐 OUS로 끝난 것도 아니고 IVE로 끝난 것도 아니고 ING로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선생님. 어 알았어 알았어 외우지 마. Slow, slower, slowest. 됐습니까? 4번 문제. 4번 문제는 방법이 E의 방법이었지. Happy, happier, happiest. Y로 끝났는데 IER 한다, IST 한다. 그딴 이상한 규칙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 또 만나겠죠? 좀 이따가. 그쵸? 만났을 때 머리에 불이 딱 들어오면서 아 맞다 이때 그거잖아 이거 어? 아 또 안 틀려야지 또 틀리면 되겠어 빠졌던 함정에 또 빠져갖고 되겠어 어? 아 네네 알겠습니다 The storm is coming 자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다 외웠죠? 뭐 어떤 식으로 요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뭐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badly, worse, worst, ill, worse,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late, late는 두 개, later, latest, 또 later, last. 됐습니까? 자 이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왼쪽일 때 왼쪽 애들입니다 왼쪽 형광펜 왼쪽 애들 왼쪽 애들은 뭐 시간이 늦으니까 지금 초록색 형광펜 칠한 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일 때의 비교급 최상급이다 언제 일어났니 늦게 일어났어 어 그랬더니 너 몇 시에 일어났길래 나 9시에 일어났는데 아 나 10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걔가 later인 거죠 later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아 난 11시에 일어났는데 latest 됐습니까? 자 근데 달리기를 해서 달리기를 했는데 어 뭐야 100명이 뛰었는데 내가 98등이야 어 그럼 그 98등 다음에 있는 애는 99등이 내가 레이터야 이러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100등이 뭐래 내가 레스트야 이게 순서라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순서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엔 쭉 쓰랍니다 외운 거 됐습니까 외운 거 쓰고 뜻도 얘기하면 되겠죠 준호 1번 아, 빨리 좀 해라. 얘는 안 읽냐? 얘를 안 읽으면 이렇게 불규칙 된다는 게 익혀지겠냐? 그래서 아, 니 멋대로 읽으세요. 파닉스 아까 지금 수업 시간에? 뜻도 얘기해 달라니까요.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 ill, worse, wor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ttle, less, least. little, less, least. 오케이, 거지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I have little money 라고 5천원 갖고 있는 애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3천원 갖고 있는 애가 뭐래 I have less money than you 500원 갖고 있는 애가 뭐래 I have the least money of you 그래서 least 뭐 the least money의 뜻은 the least money의 뜻은 그럼 less의 뜻은 little의 뜻은 5천원, 3천원, 1천원이 경쟁합니다 I have little money I have less money than you I have the least money
적은 더 적은 최소한의 little less least. 그다음 뭐 쉬운 거 나왔네요. 그래서 뭐 good, better, best. 그래서 옷 제일 잘 입은 사람, 어떤 행사장에서 옷 제일 잘 입은 사람, the best dresser. 옷 제일 못 입은 사람, the worst dresser. 그래서 얘가 자 얘는 bad도 있지만 아 ill도 있지만 뭐도 있고 bad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 badly. 그래서 bad의 비교급일 때는 bad의 뜻이 나쁜이니까 그때의 비교급으로서의 뜻은 더 나쁜, 그 다음에 최상급으로의 뜻은 최악의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badly의 뜻은 뭐야? 나쁘게, 심하게죠. 그러면 그때의 비교급으로서의 뜻은 더 나쁘게, 더 심하게. 그럼 worst의 뜻은 가장 심하게. 뭐? 헤이, 가세요. 뭐 그래서 나오네요. badly, worse, worst. badly, worse, worst. 나쁘게, 심하게, 더 나쁘게, 더 심하게, 가장 나쁘게, 가장 심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many, more, most. 그래서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 Many more, most. 예. Yeah. 오케이. 부자들이 경쟁합니다. 차가 많대. I have many cars. 50대 갖고 있는 애가 I have many cars 그랬어. 그랬더니 51대 갖고 있는 애가 I have more cars than you 이랬어. 그랬더니 100대 갖고 있는 애가 I have the most cars of you. 너희들 중에서 내가 차가 제일 많아. I have many cars. I have more cars than you. I have the most cars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better, best. 잘, 더 잘, 가장 잘. good, better, best 할 때 better와 best의 뜻은 좋은, 가장 좋은이었고요. well, better, best 할 때 better와 best의 뜻은 더 잘, 가장 잘. 오케이. 그래서 수영 시합에서 3등 안에, 2등 안에, 1등 안에가 경쟁합니다. I can swim. 3등이 뭐래? I can swim well. 그랬더니 2등 안에가 I can swim better than you. 그랬더니 1등 안에가 the best of you. I can swim the best. 내가 가장 잘해. 오케이.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 됐습니까? 오케이. 나쁜 놈들이 경쟁합니다. 됐습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50개 훔친 애, 51개 훔친 애, 100개 훔친 애가 지가 더 나쁘다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난 나쁜 놈이야. I am bad. 그랬더니 51개 훔친 애가 I am worse than you. 100개 훔친 애가 I am the worst of you. 됐습니까? Bad, worst, worst.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놈이다, 가장 나쁜 놈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자들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50억까지네, 51억까지네, 100억까지네가 경쟁합니다. 그래서 난 돈 많다. I have much money. 그랬더니 51억 가지고 있는 애가 I have more money than you. 그랬더니 100억 갖고 있는 애가 I have the most money of you. 너희들 중에서 내가 돈 제일 많아.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이거 복습할 때 최소한 세 번씩만 소리 내서 읽어만 보세요. 쓰란 얘기도 안 할게. 어? 연달아 세 번 쫙 읽고 아 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생각나 똥 싸다가 한번 꺼내서 보시고요. 자기 전에 한번 꺼내서 보시고요. 학원 오기 전에 꺼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안 헤어지나? 그게 뭐 그렇게 싫죠. 자, 그 다음에 9시에 일어나네, 10시에 일어나네, 11시에 일어난 애가 지가 더 늦게 일어났다고. 그래서 10시에, 9시에 일어나가 I woke up late. 그랬더니 10시에 일어난 애가 I woke up T 한 개야, T 두 개야? I woke up later than you 이랬어. 그랬더니 난 11시에 일어났거든. I woke up the latest of you. 내가 가장 최근에 일어났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달리기 시합했어. 달리기 시합에서 98등 안에, 99등 안에, 100등 안에가 지가 더 늦게 나중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등 안에가 I came in late 그랬어. I came in, 내가 들어왔어, late 그랬더니 99등 안에가 I came in later than you 이랬어. 내가 더 나중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꼴찌가 I came in the last, 내가 마지막에 들어왔어. 아이고 참. 예. 나 됐습니까? 오케이. 맞나? 아니잖아. 그래, 여기 얘가 두 개고. 뒤에. 아, 그래. 여기, 여기 T가 두 개 있는 게 틀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꿀과 설탕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꿀이 좋겠어, 설탕이 좋겠어? 꿀. 그래서 꿀이 더 좋다. Honey is better. 뭐보다? Than sugar. 이 than 또, 이 than하고 또 헷갈려라. 어? 안 헷갈리지? Honey is better than sugar. 오케이, 그 다음 B는 그의 형과 비교, 형보다 무엇을 더 많은 사과를, 무슨 시제에 뭐 했다? 오케이, 누가 다? B는 먹었다. Bill ate what? More apples. 비교 대상? Than his brother. Bill ate more apples than his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Amy는 마크보다 더 늦게 도착했단 말은 시간에 대한 얘기야? 순서에 대한 얘기야? 순서. 시간에 대한 얘기죠.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my arrived later than Mark.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상 언제 도착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순서 몇 등으로 도착했니? 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Amy arrived later than M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습관은 내 습관보다 더 나쁘다. His habits are worse than my habits. His habits are worse than my habits. Mine. 그 다음에 she came last in the race. 달리기 시합이죠. 달리기 시합은 몇 등 몇 등 몇 등이라는 뭐가 존재해? 순서 순위가 존재하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시간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순서에 대한 얘기니까 she came last in the race. 됐습니까? 그 다음 well, better, best죠. 그 다음에 much, more, most고요. 그 다음에 more, less, least야. little, less, least. ill, worse, wor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코로나 한 번 걸린 사람, 두 번 걸린 사람, 세 번 걸린 사람이 지가 더 아프다고 경쟁합니다. 한 번 걸린 애가 뭐라 그래요? I am ill 그랬더니 두 번 걸린 애가 I am worse than you 그랬더니 세 번 걸린 애가 I am the worst of you.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경쟁했더라? 어떤 애 셋이서 경쟁했더라?
5,000원, 3,000원, 1,000원이 경쟁했죠. I have little money. I have less money than you. I have the least money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본격, 지금까지는 그냥 기능적인 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문장 표현인데요. 그 중에서 원급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급 비교. 됐습니까? 자, 원급 비교 옆에 빈 공간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몰랐던 게 있으면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빈 공간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 중에 몰라 늘 그렇게 하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 중에 몰랐던 건 빈 공간에다가 필기하면 되는 거죠? 낙서는 좀 그만하시고요. 자, 원급 비교는 일단 해석부터 얘기하면 비교니까 비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둘 사이를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 이상 사이에 비교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 사이를 비교할 때 먼저 원급 비교라는 방법이 가능한데 원급 비교도 그렇고 비교급 비교도 그렇고 둘 다 둘 사이를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원급 비교는 A는 B만큼 어떠어떠하다 라고 해석되는 걸 보고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대표적인 원급 비교겠죠. 난 너만큼 키 커. 뭐 이 표현 용어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am as tall as you. 그래서 as를 두 번 쓰는데요. 오케이. 각각 뜻은 다릅니다. 똑같이 생긴 as지만 여기 as you의 뜻은 너처럼, 너만큼 이란 뜻입니다. as you, 너처럼, 너만큼. 그리고 여기에 as의 뜻은 같게 란 뜻입니다. 같게. 근데 굳이 해석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키 크다 이 뜻입니다. 나는 같게 키가 크다. 누구랑 누구만큼 너만큼. 나는 똑같이 키가 커. I am as tall. 나는 키 크다. I am tall. 나는 똑같이 키가 크다. I am as tall. 그래서 as하고 as 사이에 반드시 이 문법을 무슨 급 비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 비교는 원급 비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말 그대로 무슨 급이 사용되기 때문에 원급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절대로 이딴 거 집어넣거나 이딴 거 집어넣어서는 잘못된 표현이다. 됐습니까? I'm as tall as you. 원급이 사용된다. 됐습니까? 자, 먼저 주의사항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자, 부정문에서는 똑같게 라는 의미로 as 대신 so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부정문에서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정문일 때만. 자, 그 얘기가 뭐냐.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말이야. 난 너만큼 키 크다가 아니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나는 너만큼 키 크지 않다가 되겠죠. 자, 그 표현은 일단은 as를 써도 되고 so를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I am not as tall as you 해도 되고 I am not so tall as you를 해도 된다고요.
I am not as tall as you. I am not so tall as you. Not so tall as you. Not이 있을 경우에만 똑같게 라는 뜻의 as 대신에 so를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마지막 주의사항. 부정문은 해석을 봤더니 어? 따지고 보니까 비옥구 표현하고 똑같네? 자, 그럼 똑같은 거 또 쓰면 되네.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란 말이야? 어, 그거 해도 되고 나는 너보다 더 작다 해도 되고 너는 이란 말로 시작하면 너는 이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전에 나는 너만큼 키 크지 않다가 I am not as tall as you 였는데 이게 같은 말이 네가 키가 더 크다 You are taller 나보다 than me I am not as tall as you I am not so tall as you You are taller than me 이걸 또 그대로 적고 있진 않겠지 설마 여기 어딘가 선생님 일부러 틀리게 썼는데 발견했어요? 뭔데? 뭐야? I am not as tall as you 난 너만큼 키 크진 않아 You are taller than me 네가 나보다 키가 더 커 원급 비교에서 자연스럽게 비교급 설명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원급 비교에 not을 집어넣으면 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말로 생각하는 거야 어, 원급 비교에 not을 집어넣는다고?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만큼 어떻진 않다 누가 더 어떻다 하고 똑같네? 저 건물은 이 건물만큼 높진 않다 저 건물이? 됐습니까? 어, 똑같은 얘기 하는 거네. 됐습니까? 여기에 방금 설명한 걸 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필기하시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자, 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하여 그 정도나 자, 여기서 둘이란 말. 선생님 아까 전에 둘을 비교하는 방법 몇 가지 버전이 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원급 비교고 두 번째 방법이 비교급 비교를 했고요. 그렇다면 셋 이상을 비교할 때는 그때부터는 최상급을 써야 된다 했어요. 따지고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둘을 비교하는데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이 서로 정도나 상태가 비슷함을 나타내는 비교를 보고 원급 비교라고 하니까 우리말 해석은 A는 B만큼 어떠어떠하다. A는 B만큼 어찌어찌 뭐뭐한다. 동등 비교, 원급 비교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 방법 as tall as가 보입니다. as tall as 누구누구만큼 똑같이 키가 큰 as tall as 누구누구만큼 아, 어떠어떠한 것만큼 똑같이 뜨거운 as hot as 누구누구만큼 똑같이 현명한 As wise as 뭐만큼 똑같이 넓은 As wide as expensive as cheap as 이런 식으로 as much as many as 됐습니까? As good as 이런 표현들을 보고 원급 비교라고 한다 자 그래서 Kate is as kind as her sister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반갑다고 인사 안 했어요 반갑다고 인사했어 어 누구랑 인사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가 보여? 예, 뭐가 보여? Be good for가 보이죠. Be good for 뭐 할 때 쓰는 거였어? 뭐뭐를 위하여 이롭다. 뭐뭐에게 좋다. 뭐뭐에게 이롭다. Be good for, be good at 비교해서 학습했죠. 그런 거 자꾸 왜 해요, 선생님? 야, 이 자리 빈칸 해놓고 여기 뭐 들어가면 좋을지 물어보면 니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이런 게 보이죠.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not as good as, not so good as. 얘는 as good as란 말이야. As good as well as. 이건데 not이 들어갔을 때는 not as good as, not so good as.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뭐 물론 never일 때도 마찬가지야. Never as good as, never so good as. 부정어가 돼 있을 때, 부정문은 not이나 never, 뭐 hardly, seldom 이런 걸로 만들죠. 이 자리에 not이 있어도 부정문이라 하고요. 이 자리에 never가 있어도 부정문이라 하고요. hardly, seldom 이런 게 있어도 부정문이라 합니다. 부정문일 때는 not so good as, not as good as 이 두 개가 가능하다. 뭐만큼 좋지 않은 not so good as, not as good as. 됐습니까? 그래서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가 보이고요. Ben don't swim so well as his brother 같은 문장도 보이죠. 됐습니까? 네 문장 익혀보겠습니다. 케이트는 여자 형제만큼 친절하다. Kind as her brother. 뭐라고요? Kate is as kind as her sister. 내가 브라더라고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영하고 달리기에 건강에 이로운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영은 달리기만큼 좋아요? As good as running. 수영은 달리기만큼 좋아요?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뭐를 위하여? For your health. 여러분들의 건강에. 수영하는 것은 달리기 하는 것만큼이나 굿, 좋습니다. Swimming, 1번이야, 2번이야? 수영하는 것, 달리기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우리는 2번이라 부르고요. 학교에서는 뭐라 그런대요? 동명사라고 한대요. 2학기 때 중간이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죠. 됐습니까?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거. 뭐가 망했어요? 다 배운 건데? 다 배운 건데 뭘 망했습니까? 수영하는 것은 만큼이나 좋다. 달리는 것만큼이나 좋다. For your health.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India is 어쩌고 저쩌고. 이거 좀 이따가 뭐 할 겁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 해보겠죠 뭐. 같은 표현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으니까. 자, 인디아는 인도죠. 오케이, 차이나는 중국이고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인도는 만큼이나 크지는 않다. 뭐만큼? 만큼. 인도는 중국만큼 크진 않아.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not이 들어왔을 때는 so로 읽겠습니다. 읽기 할 때는. 그래서 인도는 만큼이나 크진 않다. India is not so big. India is not so big. 뭐만큼? As China. 다 같이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Okay. 박청룡이는 뭐 하고 있니? 응?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n doesn't swim so well. 이 보이죠? Ben doesn't swim so well. Ben은 만큼이나 잘 수영하지는 않는다. 누구만큼? 그의 브라더만큼. Ben은 형만큼이라 할게요. Ben은 형만큼 수영 잘하진 못합니다. Swim so well as his. Ben doesn't swim so well. Ben doesn't swim so well. Ben doesn't swim so well. 뭐라고요? Ben doesn't swim so well. 뭐만큼? As his broth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India is not at, not so big as China 하고 같은 말은 뭐게요? 오. 차이나 is bigger than India. 됐습니까? 맨날 탱자탱자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China is bigger. 차이나가 어떻다? 더 크다. 뭐보다? 인도보다. 됐습니까?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China is bigger.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아? China is bigger. 중국이 더 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n doesn't swim so well as his brother. His brother swims better than Ben. Ben's brother swims better than Ben. Ben의 형이 수영을 더 잘한다. Ben's brother swims better. 원래 이건 Ben's로 해야 됩니다. Ben's. 왜냐하면 먼저 등장했으니까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Ben's brother swims better than Ben.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He 또는 him으로 바꿨을 수 있겠다. Ben's brother swims better than Ben. 그러니까 Ben의 형이 수영 더 잘해. Ben's brother Ben doesn't swim so well as his brother. 됐습니까? 자, 이렇게 원급 비교 알려드렸고요. 뭐 팸은 제시카만큼 말랐다. 샘은 반만큼 조용하게 말했다. 시제는 뭐고. 베토벤은 모차르만큼 유명하니.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빠르진 않다.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지 않다. 자, 여기 추가 학습은 뭘 해오라고 할 것만 같아요. 응? 오, 그렇지. 배준호 역시 눈치가 빠르다니까. 이 다섯 개 중에서 비교급 표현이 가능한 거. 비교급 표현이 가능한 문장은 비교급 표현으로도 문장을 같은 의미 전달하는 문장을 써오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못 쓰더라도 try 노력은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문제 위에 있는 두 문장에는 다 공통점이 있어. 여기에 이 문장, 여기에 이 문장, 여기에 이 문장, 여기에 이 문장. 이 네 문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문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전부 다 뭘 포함하고 있다? 숫자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한 문장 만들 때 숫자 넣을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숫자 넣을 필요 없어. 난 힌트 줬어. 그 숫자가 같아 달라? 다르다. 13하고 13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15하고 15은? 같아요. 10하고 10은? 같아요. 아닌데요. 10하고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15이 보이네요. 어? 얘는 10하고 15이 보이네? 오, 얘들 둘이는 같았는데, 여기는 15이 보이고, 여기는 20가 보이네? 요렇게 공통점이 있네? 그쵸? 자, 내가 분명히 한 문장 만들 때 숫자 넣을 필요 없다 그랬어. 그쵸? 근데 이 중에,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는, 두 개는, 원급 비교 말고, 무슨 급 비교로도 표현이 가능해, 지금? 비교급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비교급으로 표현이 가능한 녀석은 비교급으로도 표현해 보시고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숫자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에밀리는 애나만큼 부지런하고요. 자, diligent가 보이는데요. diligen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반대말을 찾아오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몇 번째 만남이다? 네 번째 만남이죠. 데드리언트의 반대말. 알파벳 첫 글자만 알려주세요. 첫 글자. 모르시죠? 아는 사람. 이거 알파벳 첫 글자 뭐예요? 모릅니까? 어, L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걔는 사자만큼 빠르지 않다. 둘 중에 하나는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는 뭐로 표현 가능? 비교급 표현 가능하죠. 비교급 표현 생각해 보시기 또는 써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원급 비교 했습니다. 자, 비교급 비교 간단하게 하면 비교급 비교도 둘을 비교합니다.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는 둘을 비교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